네, 자, 두 번째 시간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에 장이 좀 안 좋아서. 네.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괜찮으신가요, 요즘에? 아니 뭐 장이 안 좋으면 네. 애널리스트는 제인처럼 지내야죠. 아, 제인처럼. 네, 투자하는데 만나 뵙기 항상 송구하고요. 시장이랑 뷰랑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럴 때는 항상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오늘도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네, 매니저분들에 대한 전화가 사실 뭐가 궁금해서 물어보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고 같이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의 시간들을 보내고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시장이 뭘 우려하지라는 생각 다들 지금 뭐 우려하고 계세요? 아, 뭐 전쟁 장기화죠. 뭐 장기화에 대한 뭐 시장의 침체,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네. 핵에 대한 우려도 네. 마찬가지고. 근데 뭐 예단할 수 없는 리스크이잖아요. 근데 제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월가에서 대가라고 살아남으시는 분들 보면 지금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반대편에 서야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고 그리고 지금의 우려 반대편에서 있을 수 있는 기회는 뭐다. 뭐 근데 그 의견의 핵심은 결국 가격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저뿐만 저도 그렇고요. 물어보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거고 모른다고 하기에는 또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많은 의견들을 듣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핵심은 과거의 경험치 그리고 그게 반영된 가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지금 제 이야기가 되게 불편하게 들리실 거고 공감을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상당 부분의 가격에 반영된 건 맞고 지금은 더 큰 악재에 대한 부분을 컨센서스화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작은 호재에도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가격까지 내려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힘들어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장이 올라올 거니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반대편에 대한 고민을 힘들지만 해보셔야 될 거고 제가 지난 편에서 이야기했던 게 다 그런 역사적인 회기의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제 생각을 더했던 것들인데 정세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생각을 들으시면서 힘들지만 반대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깊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이제 짧은 얕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기억 되게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는 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때 기존의 자산 배분 전략이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됐다고 하면 아마 향후의 시장에서는 주식과 채권의 원자재를 한 25에서 30% 넣는 게 더 우월한 성과를 낼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정확히 그대로 시장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값에서는 오버슈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도 레벨에서는 원자재를 좀 줄여가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포지션을 조금 더 포지션을 유지하자는 쪽이신지 원자재라는 가격이 주식이랑은 좀 달라요. 적정 밸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라는 가격은 주가로 치면 밸류에이션이 없는 거예요. 원자재는 수요, 공급, 재고 이 세 가지에서 움직입니다. 뭐 오버슈팅되는 구간도 있고 언더슈팅되는 구간도 있지만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해요. 근데 뭐 지금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천연가스를 훨씬 먼저 러시아 사태 이후에 먼저 해지를 했고 농산품도 넣었었고 이런 자산들도 넣었는데 지금 저희는 천연가스를 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오버슈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락분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농산품이나 앞서도 제가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농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지난해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공급 부족 현상들은 그리고 원자재 내에서도 산업금속과 같은 애들은 재고가 너무 타이트한데 수요는 올라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여전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은 배분을 포지션을 맞춰놓고 약간의 조정 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 자산을 트레이딩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에 이 정도 가격까지 봤다면 저는 원자재나 인플레이션 해치 정도로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좀 그래서 저희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제 수익률이 플러스였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시장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바닥에서 주가를 지지고 올라올 때 못 따라오는 그런 리스크를 제어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 물음에 정확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네. 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반대편, 네. 네, 반대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그렇죠. 네. 또 공교롭게도 주제가 성장주네요. 네, 성장주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네. 주가가 좋을 때는 성장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편하죠. 네, 장기화 잘 그랬어요. 네, 어떤 내러티브를 갖다 대도 시장이 호응하고 반겨주셨으니까.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성장주를 어떻게 볼까? 그냥 제 나름의 고민들을 좀 넣어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항상 부족한 애널리스트라서 짧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은 뭐고 그리고 이 구조적인 변화 내에서 순환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는 뭐냐. 뭐 구조적이라는 건 장기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순환적으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성장주를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되냐라는 이야기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 강의를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이 차트를 기억하실 텐데 뭐 이거보다 토 나오는 차트가 있을까요? 이 노벨 경제학을 받은 경제 사이클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경기 사이클이 제일 짧은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제일 짧은 게 뭐 30개월에서 40개월 정도짜리 사이클, 3년 사이클이죠. 그 사이클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고 순환 사이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로 10년짜리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10년마다 위기가 반복되잖아요. 이게 주글라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년짜리 사이클이 있고 또 20년짜리 사이클이 있어요. 20년마다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년 사이클이 뭐냐면 10년 사이클은 투자 사이클. 경기가 큰 충격을 맞고 나면 대규모 투자가 나오죠. 코로나가 2020년, 금융위기가 2008년, 9년, 2000년 초반에 IT 버블 다 뭐 10년 정도의 사이클이었잖아요. 근데 20년 사이클은 패러다임을 바꿔요. 80년대에서 2000년대 전 세계 제조업을 이끌었던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제조업을 끌고 왔던 나라가 중국이죠. 그리고 2020년에 와서는 이제 새로운 패권이 바뀌는 거죠. 그게 공급망 재편이에요. 그 과정에서 공급망 불확실성을 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따른 투자 사이클이 또 나오겠죠. 그리고 50년 주기가 이제 제일 밑에 있는 콘트라티브 웨이브 사이클이라는 건데 요게 이제 몇 개가 있네요. 밑에 한번 차트를 보시면 네 개가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죠. 요게 이제 50년 주기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2020년은 그레이트한 구간이었어요. 왜 그레이트했냐. 이 단기, 중기, 초장기 사이클이 다 위를 향하는 사이클이었고 그 사이클 내에서 역사적인 유동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드 이코노미, 뉴 이코노미 모두의 큰 성장들이 만들어졌어요. 주식하기 너무나 좋았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주식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불마인드를 아직도 버리기가 어려울 만큼 강한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꺾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투자 사이클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아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사이클은 끝난 사이클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4차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투자는 올해보다 내년이 많을 거예요.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를 하지만 보급률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을걸요. 이제 그런 사이클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년짜리 사이클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 쪽으로 본다면 큰 그림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변화는 이런 흐름이 아닐까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네. 저 애정결핍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나오다가 커브가 더 가파라지는 형식으로 가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냐면 4차 산업의 침투는 갈수록 더 높아질 거다.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에너지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더 가속화되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될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그린이 선진국이 실용국 제조업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페널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죠? 관세 같은 거 올려봤자 미국에서 아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조업 안 넘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린에 대한 페널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부돼서 세상 움직이는 리스트럭처링이 코로나 이후 동안 일어났는데 제가 여기 영어를 좀 많이 썼는데 점선으로는 이제 뭘 적었냐면 이 기울기가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밸런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린 에너지의 가속화가 너무 심화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공급망 재편의 우려가 심화되니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것들이고 하지만 저는 이 방향성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세상을 바꾸러가는 성장의 트렌드는 주가의 관점에서는 올해가 되게 힘든 구간을 지금 저희가 지나고 있지만 성장의 크기가 무너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만큼 금리가 빠져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혹은 옥가석과 명가함을 가릴 만큼 주가가는 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이제 역발상적인 접근에서 성장주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그림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짧게 짚고 넘어갈 텐데 제가 생각하는 성장이에요. 저는 4차 산업의 혁명과 공급망 재편과 그린으로의 변화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기업, 가게가 하는 단계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건 메타버스 뭐 이런 건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걸어보지 않은 변화인데 저는 AI와 관련된 변화들을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AI 저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많이 빠지고 그런데 근데 저는 침투율이 높은 산업부터 좋게 보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정말 그로스탁을 골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AI 중에서 가장 침투율이 높은 산업 핀테크 네.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 관련한 테마들은 저는 이번 조정에서 되게 사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핀테크 네. 러시아 EU의 사태에서 그린 에너지의 종말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하락 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원자력이나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경우나 정부의 투자와 전혀 상관없이 원자재 가격 천연가스와 유가의 상승으로 가장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게 태양광인 겁니다. 이런 업체들은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핀테크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좀 저는 좀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네.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개별 기업별로 차이가 커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어닝미스가 가장 큰 요인이었죠. 네. 컨센서스가 너무 높아 있었고 이런저런 요인들로 사실 그걸 못 채웠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오프닝 구간에서 나중 그 핀테크에 반대되는 전통 은행들의 상대적인 강세도 왜냐하면 그 기업들은 너무 싼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은행주를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대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지만 제가 왜 이런 긴 이야기를 드리냐면 시장을 생각하는 로직이나 그 판단의 근거들을 설명드리고 싶고 같이 호흡해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네. 본론이 빠지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구조적 이야기는 이쯤에서 내가 이건 분명히 생각 안 하고 계실 거니까 한 번쯤 큰 성장에 대해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 금리 인상은 과연 어떻게 반영되냐라는 것들인데 이거 차트 확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5페이지를 보시면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EPS와 PR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이익 증가와 밸류에이션 변화가 시가총액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2016년부터 이 주가 반등 요인을 분해해봤어요. 분해를 해보면 아 지금 이게 이익이 좋아서 올라오는 건지 정말 돈이 많이 풀려서 밸류가 올라온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크게 보고 싶었던 건 밑에가 축이거든요. 코로나 이후의 장세를 보면 과거보다 강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여가 있죠. 돈을 많이 풀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 요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에 대한 할증이 아니었어요.
이익에 대한 증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저렇게 큰 하락을 했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절반 정도가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50% 이상의 조정을 겪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조정에서 이익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초 대비 나스닥 이익이 얼마나 조정받았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조정됐을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네. 1.5% 상향됐어요. 네, 주가는 50% 이상 속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조정은 멀티플 하락에 대한 요인이죠. 그게 이제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요인인 것들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죠. 가치주 오버에잇을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지만 성장주를 가려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면 지금 금리는 어디까지가 반영됐냐는 거죠. 금리에 대한 하락분, 상승분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서 나스닥의 밸류가 더 좁혀져야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구간은 매수의 구간으로 시장의 저점에 바닥코를 강력하게 드리긴 힘들지만 종목의 선별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반대편의 고민이 유의미한 구간에는 저는 와있다라고 생각해요. 주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아래에 있는 테마들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항상 다운받아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밑에 뭐라고 써있죠? 작년 안에 섹시했던 모든 테마들이 다 적혀있을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ETF 수급과 이익과 주가를 모니터링하는 애들이에요. 5G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저희가 좋아하는 물, 사이버 보안, 뭐 유전공학, 핀테크까지 다 있죠.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ETF, 나름의 인덱스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폭이에요. 엄청 큰 하락을 겪었죠. 그리고 이 파란색 점이 찍혀있는 게 지금의 주가인데 크게 행복되지 못했어요. 몇 개 말고는. 근데 이게 이 주가 조정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밸류의 높이?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아래가 뭐냐면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의 EPS와 매출 추정치의 변화들이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이번에도 보면 연초 이후에 주가는 펀더멘탈의 변화와 상당 부분 동의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에서도 펀더멘탈, 기업의 이익의 흐름은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하면 내러티브라는 이야기를 막 하시고 스토리텔링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금리가 올라올 때는 현금 흐름이 좋아야 돼요. 현금 흐름이 좋고 이익의 마진율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 중심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장이라서 저는 반대편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경영 환경을 놓고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강조드리고 싶거든요. 요 차트는 제가 일전에도 3프로 방송에서 7페이지 좌측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잠재 성장률 2% 초중반 정도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2021년에 잠재 성장이 10배 이상을 성장했던 애들이 30%고요. 5배, 10배를 성장했던 애들도 그 정도였어요. 작년에 미국은 글로벌은 성장이 넘쳐났어요. 근데 올해 내년부터 이제 성장의 높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죠. 그러니까 잘 가려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현금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결론으로 다가서는데 어떤 업종들이 과연 시장의 예상보다 지속 혹은 큰 성장을 하고 우호적인 현금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빅테크, 모빌리티, 미디어. 앞에서 중국 이야기 나쁘게 하시던데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중국의 기술주를 선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마켓,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호보다는 이번 전인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돌아가서 저희들 보고서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관련한 애들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몇 가지 섹터들에 대한 저희 의견만 좀 전해드릴게요. 9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이거 재밌지 않으세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최근에 어떻게 변했냐라는 거.
이익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있어요. 이익 추정치는 계속 상향되고 있고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서버의 흐름도 좋아요. 그런데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한국은 이것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기는 해요. 올해 반도체 주가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기 쉽죠.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익 견조하니까. 근데 주가는 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반도체에 관련한 부분에서 시장이랑 조금 다른 생각은 저는 올해도 공급 부족 현상 해소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수율을 좋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스템 반도체의 수율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뒤처진 모습 자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개선 안 되는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위험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죠. 가격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뭘 좋게 봐야 되냐? 이게 반도체의 밸류체인을 저희가 이렇게 적은 건데 저희는 아날로그 반도체를 제일 좋게 봐요. 아날로그 반도체가 차량용이랑 그리고 이제 가전에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우측에 차트 한번 보실래요? 저희가 좋아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이런 애들의 마진율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10%대기도 못했던 애들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확고한 마진율과 현금 흐름을 유지해요. 그리고 예전보다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 코스트가 줄어요. 왜냐하면 증설에 대한 비용을 고객사들이 충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애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는 마진, 현금 흐름 이게 전 제일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정도 빠진 구간에서 저는 반도체 중에서는 아날로그 반도체들이 제일 좋아 보이고 변동성도 낮아 보여서요. 지금 이 장에서 저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제일 좋게 보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저희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 김영태 연구원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공급 부족한데 장비 어때? 뭐 ASM도 많이 빠졌잖아요. 아니요. 장비는 올해가 정점이에요. 주식시장은 픽아웃에 대한 우려를 장비주에서는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를 살 거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다가 아날로그 반도체 정도를 얻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전략인 것 같고 굳이 바텀 피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좀 움직인다 그럴 때 이익 모멘텀에서는 사실 엔비디아를 이길 종목이나 AMD를 이길 종목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맞지 않냐라는 생각 정도를 하고 계셔서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문가분들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MP 내에서 반도체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반도체가 오버헤드입니다 지금. 네. 그럼 너 지금 주가 빠지는 거 어쩐데? 네. 다 버티고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시스템 반도체 그 아날로그 반도체들은 되게 변동성이 작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정도? 그 정도 그림이고요. 빅테크 이야기 정도까지는 하고 갈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제가 작년에 가장 좋게 봤던 빅테크가 뭐였냐면 페이스북 메타였어요. 네.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랑 의견에 제가 좀 그 부탁을 했던 것들인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가장 많은 R&D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SNS 기업이 S&P500과 동일 밸류를 받는다는 걸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애플과 관련한 이슈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손절을 하고 나오는 되게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탈퇴를 할까까지도 생각할 만큼 저도 제 자신이 싫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초 이후에 이 빅테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만큼까지 빠졌으면 빅테크는 밸류스탁 아니야? 가치주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성장으로 보면 성장주 아니야?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15% 20% 성장이면 괜찮은 주식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빅테크를 그냥 퀄리티가 높은 주식으로 봤어요. 퀄리티가 높은 주식이 뭐냐면 제 기준입니다. 보통 퀄리티라는 스타일 팩터가 있는데 그거랑 전혀 다르게 제가 보는 퀄리티는 예측 가능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외부의 환경 흐름에 따라서 영업 마진이 변하면 안 돼요. 항상 비슷한 정도의 마진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빅테크가 딱 거기에 부합해요. 가운데 차트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성장이라고 했던 건
2016년 뒤 이후에 얘들의 컨센서스를 맞춰왔던 이런 실적의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이미 그러한 구도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좌측 그림 보세요. 지금 얘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18, 19년보다 낮은 밸류로 보이는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나 지금과 같은 장세의 흐름이 나온다면 2020년, 2021년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럼 어떤 종목을 가져갈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그걸 봤어요. 앞으로 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베이스의 성장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보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재투자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성장이 나오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깨지지 않는 애들을 보는 거죠. 그럼 저희 탑픽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탑픽은 아닌데 저는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네. 왜냐하면 작년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됐고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이 올해 개선되는 구간에서 아마존이 프라임이나 이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지금 가격을 올린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 정도인 거거든. 이건 확고한 진입장벽에 대한 우위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아마존이나 그리고 기존의 투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오프라인이 아니라 인더스트리, 기존 산업에서 가장 침투율이 높을 수 있는 MS, 저는 이런 애들이 차별적 우위가 좀 보이는 애들이고 이런 기업들의 이익의 전망치들을 보면 저는 현금 흐름 개선세가 되게 긍정적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사실 이런 데 와서 오픈하는 게 틀린 줄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 신한 글로벌 MP예요. 뭐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제일 작은 원은 지금 저희의 포트폴리오의 큰 구성 그리고 국가별로 업종의 전략을 어떻게 가는지와 매주 바뀝니다. 매주 바뀌는데 저희의 전술적 저희 포트폴리오가 3개 정도가 있는데 대회 오픈하는 건 이게 하나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로직들이 그리고 제가 한 4주차까지 이야기했던 저희의 생각들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당기는지 종목으로 적어놨고 저희가 편입하는 시점도 적어놨으니까 웬만한 수익률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수익률은 내진 못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이걸 따라가시기보다는 참고나 혹은 생각의 범위를 넓히시거나 그런 용도로 좀 활용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름 용기를 갖고 가지고 나왔어요. 네. 모든 걸 전해주신 거죠. 이건 다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거죠. 아유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요? 일부. 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너는 왜 이런 거 다 야 이거 종목도 이야기하고 이러냐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네. 뭐 이걸로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는 방법. 그게 저도 부족하지만 기간 투자자고.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훌륭한 팀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어프로치를 하는구나. 근데 저런 어프로치가 저렇게 틀리고 저렇게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네. 투자에 활용하시고 힘든 장을 이기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같이 이겨나가는 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동 있네요. 야, 이거는 제가 좀 가져가야겠습니다. 네. 예, 다 뭐 영상 스크린샷 하면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이 포트폴리오까지 너무 또 귀중한 이런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너무 좋네요. 너무 좋고 저희 매주 월요일 나오시는 거죠? 왜? 뭐 다음 네. 주는 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아니 저번에 뭐 이제 다른 분이 좀 나오신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팀의 새로운 뉴페이스 팀의 뉴페이스를 또 그럼요. 지금 제가 지겨우신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파트장님이 나오셔야죠. 네네. 네. 아니 뭐 그 듣고 싶은 네. 주제나 짧은 제 생각이라도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먼저 연락 주시면은 네. 저도 좀 알겠습니다. 해보고. 네, 자주 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늘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 너무 감사한 말씀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박석준 위원님과 함께 시간 보냈고요. 박석준 위원님의 스토리가 오늘로써 다섯 번째 스토리입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하나의 스토리가 이제 완결이 됐고요.
위원님이 첫 시간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건 무엇을 사는가, 어떤 가장 좋게 본 게 무엇인가 보다 시장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을 전하고 싶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많이 공감됐고요.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나 그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비유하자면 정물화나 인물화를 많이 보던 분들이 풍경을 보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풍경화의 관점에서는 인물의 표정을 묘사하는 게 메인이 아니라 인물과 사물, 풍경이 조화로운가를 보는 건데 금융투자에서 자산 배분이라는 건 사실 그런 풍경화처럼 넓게 보는 전략이고요. 그 넓게 보는 자산들 내에서 밸런스를 보는 겁니다. 그래 그 안에 디테일이 완성됐는가 안 됐는가보다 그 밸런스가 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요한 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치주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 자산 배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장주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갔다. 특히나 나스닥의 이익은 1.5% 업그레이드 됐는데 가격은 반토막 난 종목들이 절반 넘어섰다. 그렇다면 피갈 만하고 성장주 내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 두 개 업종 내에 가장 매력적으로 본 종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꼭 한번 리뷰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더해서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인공지능 내에서 자율주행과 핀테크 그리고 중국 그리고 기타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빌리티나 엔터 업종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리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짧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빨리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